오늘 어떤 가정 4340에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340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 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또 잠시 후에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퍼포스점 쏟아서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다. 나사렛 예수로 해결될지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층간 소음의 다툼이 사라질지다. 층간 소음의 다툼이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혼 소송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혼 소송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첫사랑이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모든 문제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이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이 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다. 또한 이제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문제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모든 주변 이웃과의 갈등이 해결될지다. 원수의 모든 공격에서부터 회복될지다. 만군 천사 하늘 군대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지다. 나사렛 예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렛 기적이 일어날지다. 어떤 성도가 경제 문제가 풀려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경제 문제가 풀려날지다. 나사렛에서 경제 문제가 풀려날지다. 층간소음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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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느니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다.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다. 간암이 떠나갈지다. 간암이 떠나갈지다. 위암이 떠나갈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식도암이 치유될지다.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난소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뇌경색이 치유될지다. 뇌종양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암병이 다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될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퇴행성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또한 동풍이 치들지다. 동풍이 치들지다. 아, 여러 가지 질병마다 주님 풍선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이 시간에 기적이 날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들다. 안구 건조증이 치들다. 구강 건조염이 치들다. 구강 건조염이 치들지다. 나사리 예수 명하나니 손목 증후군이 치들지다. 또한 족적 근막염이 치들지다. 또한 치매가 치들지다. 치매가 치들지다. 조상 저주귀신이 떠나갈지다. 조상 저주귀신이 끊어질지다. 나사에서 조상 저주귀신이 끊어질지다. 한길 와서 일곱 길로 무릎과 묶음을 받고 다시 들어오지 말지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스트레스성 모든 정신질환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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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사리 예수므로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연 자마다 다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지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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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은 자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다 각자 각자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로서 일어날지다. 주님이 우리 사이를 이렇게 헤매고 다니십니다. 흰옷을 입으시고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또 안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십니다. 소름이 쫙 끼치면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신 걸 느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치유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계십니다. 흰옷 입은 예수님을 오늘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돌아다니시면서 기도하는 자마다 머리에 안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살아서 여러 믿음으로 손 얹은 자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안수하는 것이 보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가정 밑에다가 자기의 글을 써 올리면 내가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가정 4340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